안녕, 반가워. 아, 하마터면 우리의 열혈팬 김지영 구독자 선생님의 요청을 까먹을 뻔했어. 그 구독자 선생님께서 나에게 댓글 남기셨거든. 두 마디 명대사를 알고 싶어요. 자, 이 두 개의 명대사는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적합해. 첫째, 우린 깐부잖아. 둘째, 만 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때 같은 편을 나타내는 은어거든. 깐부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매우 궁금하지? 영어 콤비에서 음이 변화되어서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관바오쯔치아오거든. 여기서 이 관바오의 음이 변화되어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두 개의 설이 다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게임할 때 서로 친한 친구끼리 같은 편이 되거든. 그럼 우린 깐부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我们是 따당아 라고 하면 돼. 여기서 따당이란 것은 바로 파트너, 동반자, 같은 편을 말하거든. 다시 한번 해볼까? 我们是 따당아. 我们是 따당아. 두 번째로 만 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할까? 저 죄송한데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 你能借给我一万韩币吗? 맞아, 이것도 틀린 표현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동사 借를 빼있으면 좋겠어. 借는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전제는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야. 진짜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지.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적합해. 你给我一万韩币好吗? 여기서 맨 마지막에 好吗는 상대방에 대한 부탁의 어조가 담겨져 있어. 你给我一万韩币好吗? 어때? 두 가지 구문 잘 이해했나? 이제는 중국은 아니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나만의 평을 이야기해 볼게. 특히 관심 있는 분들 초 집중! 책!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나 소시적에 이런 전통 게임이 있었다 라고 말할 경우 젊은 세대는 잘 공감을 못해. 왜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지 어딜 가도 달고나는 다 볼 수 있거든. 근데 오징어 게임 방영 전에는 그 달고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Nope.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더군. 난 내가 봤을 때 감독 황동혁 선생님께서는 사라져가는 전통 게임을 오징어 게임을 드라마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전통 게임을 소재로 채택한 것 같아. 나는 나온다고 봐. 왜냐면 이정재가 비행기를 안 타잖아. 시즌2가 나온다는 암시이지. 나도 잘은 모르지. 내가 감독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정재는 딸에게 아빠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다 할 일 끝나고 갈게 라고 말을 하고 게임장은 가겠지. 게임 주동자인 이병헌하고 공유를 응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병헌에게 총을 맞고 낭떠러져 떨어진 경찰은 아마 죽지 않았을 거야. 생존하여서 게임 참가자가 되어 이정재와 함께 헤쳐나갈 것 같아. 그 경찰은 잘 모르겠지만 이정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게임을 주도하는 이병헌과 공유 일당들을 응징하고 뭔가를 깨우치겠지. 돈보다는 목숨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일확천금의 꿈은 버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말을 맺을 것 같아.
아직도 전통 게임은 많이 남아있어. 술래잡기라든가 얼음땜, 탈출 등. 물론 전통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고차원적인 퀴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며 앞으로도 내 방송 많이 애청해줘.